이럴 수가. 지금 무슨 일입니까? 오, 개가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다. 자, 이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으쌰! 우와! 무슨 일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바람이가 박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바바바바바, 저희 작은 미니 어항에 살고 있는 미니 바다에 있는 해수 친구들의 지능 테스트를 위해서 오늘 미로 먹이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저희가 해수 친구들이 좋아하는 맛있는 먹이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미로 블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미로 블럭을 조립시킨 다음에 미로를 통해서 먹이 찾을 수 있는 훈련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자, 어느 정도 조립을 했기 때문에 오, 또 붙이기만 하면 돼요. 짜자자자자. 자, 여기다 이어주고. 와, 이 투명 미로라서요, 해수어들이 움직이는 것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통 자체가요, 구멍을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희 미니 바다, 아, 애기박사 연구실에 있는 어항에 있는 친구들이 왔다 갔다 하기에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이야, 이야, 자, 아, 단단해, 단단해. 자, 일단은 미로가 생겼는데 어떤 구조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일단은 먹이, 아, 이제 해수어들의 도착 지점이죠. 여기에 먹이를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입구가요, 총 다섯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입구가 있고요, 이쪽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두 번째 입구, 아, 좀 굴곡이 있습니다. 2번, 3번, 여기는 가깝지만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멀어요. 여기는 3번, 4번, 4번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5번, 5번이 생각보다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냥 바로 직선, 직선 구간을 이용하게 되면은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은 변수가 있습니다. 여기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거는 먹이 먹기 힘들어집니다. 아무래도 무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알록달록 노란 자갈을 깔아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자갈을 부어주고요, 무게를 채워야 돼요. 오, 딱이야, 딱. 양도 딱이에요. 자, 먹이는 두 종류를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들 평소에 즐겨 먹는 먹이들. 와, 여기 보이는, 네, 먹이용 새우. 요거 일단 굉장히 좋아하고요. 새우랑 그다음에 여기 플레이크 형태의 먹이. 요 두 개를 저희가 섞어서 이 친구들 향으로 유인한 다음에 이 친구 누가 먼저 빨리 도착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뭐야, 오마카세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아, 좀 뿌려가지고. 자, 어떤 반응을 보일지, 누가 먼저 도착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그러면은 저희 수조에다가 넣어서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로 탈출 훈련 할 친구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귀여운 친구들. 와, 여기 지금 일곱 동갈 망뚝이요,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 밑에 흰 줄 망뚝이 여기도 쳐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먹이를 직접 주다 보니까 앞에 다가오기만 해도 먹이 주는 줄 알고 오는데요. 지금 보이지? 이 양방사 피딩 보이지? 자, 손으로 갖다 대니까, 와, 먹이 주는 줄 알고 지금 다가오는 친구 쥐치. 아, 사이즈도 보면요, 지금 미로를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고요. 식욕이 굉장히 강하지만 탈출을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미로를 못 들어간 친구인데 식탐이 굉장히 강한 개가 있지만 이 친구나마 먹이를 먹지 못할 겁니다. 아, 돌 밑에 숨어 있어가지고 보이지가 않네요. 자, 저희가 만든 미로 지능 테스트! 자, 훈련입니다, 훈련. 자, 이 미로 먹이통을 넣어가지고요, 이 친구들의 훈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왔어. 물이 들어갑니다. 바다 물이 들어갑니다. 자, 플레이크 형태의 먹이는요, 벌써 떠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플레이크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안돼, 이거 박사 뭐해 지금? 먹이. 실험 테스트 하는데 지금 뭐해? 뭐예요? 먹이 터졌어. 뭐해? 벌써 먹었어. 먹었어? 흰 줄 망뚝 먹었어. 자, 일단은 완성이 됐네요. 자, 지금 통 안에 들어있는 먹이를 먹기 위해서, 와, 개가 벌써 나왔습니다. 아, 먹지 못하죠. 역시 투명해서 그림에 떡일 겁니다. 그림에 떡. 자, 집게로 계속 집으려고 하고 있는데 눈에는 보이는데 안 집혀. 그림에 떡이 어떻게
혹시 식탐이 강한 개가 먼저 나와가지고 사냥을 하려고 하는데 먹이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입구도 굉장히 좁고요 입구가 굉장히 위에 있습니다. 개 화났다 지금. 화났어. 오! 어, 아 플레이크를 바로 순삭해버리는 개. 일곱 줄 망뚝이 입구 근처로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자 먹이의 냄새를 맡고 과연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 그림의 떡처럼 통 안에 들어있는 먹이만 계속 볼지 보겠습니다. 아 쥐치 근처에 갔어요. 쥐치 난이도를 조금 낮춰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일곱 줄 망뚝 지금 통 안에 들어있는 플레이크를 먹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개도 지금 계속 사냥을 하기 위해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는데 입구를 찾지 못하고 있죠. 입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아 옆에서는 보이는데 지금 화면에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입은 이미 먹고 있습니다. 너무 난이도가 높아요. 저희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같습니다. 아 물고기들이요 먹이를 먹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위에 있는 통부터 해체 짜자잔. 아 됐어. 잘 안 빠져. 아, 오 난이도가 이제 급격하게 낮아졌고요. 자 지금 난이도를 굉장히 하로 바뀌었습니다. 너 쉬워 그냥. 흰줄 망뚝 아 근처에서 계속 어슬렁거슬렁 거리고요. 평소에 좋아하는 새우가 저기 안에 있거든요. 흰줄 망뚝 마음만 먹으면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일곱 똥갈 망뚝. 자 저희가 난이도가 지금 굉장히 낮은 상태 하예요. 하 난이도 하고요. 요것도 못 들어가면 안 되는데 오 지금 개가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꼬물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럴 수가. 지금 무슨 일입니까? 오, 개가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와 진짜 똑똑하다. 여러분들 먹이를 먹기 위해서 안에 있는 새우를 먹기 위해서 통을 자체를 부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들한테는요 굉장히 어려운 미션인 것 같고요. 앞에 식탐이 강한 개를 위해서 개가 꿈쩍도 안 합니다. 자 이제 마음껏 한번 먹어보세요. 자 이제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우와! 무슨 일이야? 자 여러분들 터졌습니다. 터졌어. 와 먹이 창고가 터졌습니다. 개가 집게발로 안에 먹이를 집어내면서 주변에 있는 해수어들한테도 먹이를 나눠주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와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자 이번에 먹이 나오는 걸 보고 주변에 있는 물고기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해수어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개는 지금 먹이를 열심히 먹고 있어요. 식사하고 있어요. 자 실반자리가 숨어 있다가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도 평소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이 새우를 미로 입구에 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반응하거든요 이 친구들이. 쥐치 같은 경우에 오 쥐치! 쥐치 왔어! 쥐치 바로 들어갔습니다! 와 체크하고 바로 들어갔어! 미로에 들어갔습니다. 자 양박석에 미끼 놓는 걸 확인하고요 바로 들어갔습니다. 와 쥐치가 저기 안에 들어가면 진짜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눈! 아, 오 들어갔어! 오 들어갔습니다 미로에! 쥐치가 들어갔고요. 자 안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거기는 지금 넓은 방이 나오거든요. 식당이에요 식당. 아 끌고 가요 끌고 가! 아 뭐야 여기? 어 이따 제가 또 어 저기 또 뭐 노란 색깔 뭐 보이는데 어 뭐 들어가야 되나? 어 이따 요거부터 먹자고. 냠냠냠냠냠냠냠. 자 들어갔습니다. 와 반대편에 아 들어가는 모습을 놓쳤는데 아 이따 들어갔어요. 쥐치 한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와 새우를 공략하면서 지금 먹이 방을 들어왔는데 저 친구가 와 저기 들어갔다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자 주변에 물고기 일단 굉장히 많아요. 나간다! 자 나가고 쥐치 있습니다. 나간다. 자 쥐치 눈만 먹고 나가는 것 같아요. 자 드디어 나오는 순간 돌리기만 하면 돼. 뒤를 봐 뒤. 뒤에 친구가 있잖아. 친구가 있잖아. 친구 쪽 가라고. 아 친구가 새우를 가지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새우가 유유히 옆에 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맛있게 식사해야 되니까 양 박사가 오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나갔습니다. 나갔어요. 오늘 이렇게 미로 훈련을 통해서 물고기들의 지능 테스트를 하려고 했는데 아 이럴 수가. 여러분들 물고기는 물고기인가 봅니다. 다음에 또 어떤 재미난 이야기로 돌아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라고요. 안녕.